자,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항공주를 또 꼽아주셨습니다. 길고는 연구원님, 항공주를 주셨는데, 네. 앞으로 좀 괜찮을까요? 항공주가 늘 간다 하고. 간다 합니다. 못 갑니다. 네. 그나마 이제, 네. 맞아요. 얘기해 주십시오. 아니, 제 마음이 급해가지고. 네. 네 지각할 뻔 했는데 지각을 안 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. 네.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도 보면 항상 그 기대감밖에 없었거든요. 네. 괜찮을 거야, 풀릴 거야, 이런 거밖에 없었고, 유일하게 이제 실적이 받침된 건 사실은 대한항공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실적이 받침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화물 운임이었어요. 네, 코로나 때 이제 컨테이너 관련해서 화물 운임 지수가 정말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, 항공 화물 여전히 이제 높게 유지가 됐었는데 3분기 대한항공 실적에서 조금 힌트를 저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. 네. 왜 그러냐면 뭐 실적 기준으로 따질 때 영업이익이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% 정도 오른 수치가 저는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화물 운임이 조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객 운임이 그만큼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. 더군다나 최근에 대한항공 자체가 3년 만에 신규 채용을 합니다. 기존에 사실은 네, 그 대기하고 있는 승무원들 정말 많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만에 신규 채용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신규 채용을 하고 이들을 교육하고 말 그대로 이제 승무원으로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대요. 그쵸. 그러면 완전한 회복 시점이 6개월에서 1년 뒤로 대한항공 자체는 잡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근에 국제선 여객이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한 48% 정도 회복됐습니다. 뭐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100% 이상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수치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일본 여행이 본격화됐죠. 뭐 10월 11일부터 일본 노선에 대한 영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가 됐다라는 거. 뭐 이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본다라고 하면요. 23년까지는 충분히 뭐 이제 저희가 국제선 여객 수송량이라고 하는데 우상향이 점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. 네. 이제 여기서 항상 반대로 발을 걸고 넘어지는 거는 화물 물량은 조금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건데 감소는 불가피합니다. 근데 화물 물량이랑 운임은 완전하게 그 커플링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운임은 조금 안전하게 하락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게 완만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객 수요가 빨리 급등만 한다라고 하면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네,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.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항공주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관련된 항공주들 최근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? 어떤 종목 볼까요?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항상 대장주여서 사실은 대한항공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되기는 하는데 주가는 항상 지지부진해요. 뭐 정말 많이 빠질 때는 2만 원 초반대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조금 상승 흐름을 그리다가 또 빠졌다가 반복하고 있는데 저는 실적 발표 나고 나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뭐 LCC에서는 그나마 뭐 조금 영향을 일본 여객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진에어랑 제주항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진에어랑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. 네.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올렸다가 조정을 당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저는 뭐 이제 LCC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사실은 그렇게 기대가 크지는 않아요. 근데 반대로 한 4분기부터는 실적 자체가 살아난 게 분명히 보일 거라는 거죠. 그러면 올해 말쯤부터는 뭐 이렇게 LCC 관련된 것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항공주 중에 살펴봐야 될 토픽으로 어떤 거 보시나요? 대한항공이죠. 대한항공 볼까요? 네, 대한항공이 우선 살아나야 되는데,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조금 사는 게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대부분 하고 계시거든요. 근데 9월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순 매집을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대한항공입니다. 네, 9월 말부터 보면요, 뭐 10월 13일 하루 빼고요 순 매수예요. 이렇게 꾸준하게 주가가 안 좋음에도 꾸준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아 국제선 회복되는 게 굉장히 빠르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경기 침체 때 참 웃긴 게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잘 안 가는데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의외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. 그런 것들도 조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컨센서스가 3분기 때 한 5,400억 정도였거든요. 근데 6,000억 정도니까 거의 한 10% 정도는
상회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앞에서도 이제 뭐 국제선 수송 관련해서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한 45% 수준까지 회복됐다라는 거. 근데 앞으로 한 신입을 채용하는 것까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1년 안에는 충분히 다 회복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는 거. 그다음에 뭐 다른 것보다도 일본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주변에도 보시면 일본엔 티켓 판매가 급증을 했습니다. 맞아요. 근데 이에 따른 수혜를 저는 대한항공도 충분히 볼 것으로 예상을 해요. 왜냐하면 LCC로만 다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.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 같이 국적기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별로 안 좋기는 하지만 앞에 이제 현대차랑 얘기를 했던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.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, 뭐 바닥을 다지고 올라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수요들이 분명히 들어오거든요. 네. 근데 그때는 항상 대장주 위주로 먼저 들어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셔도 저는 무방하다. 대신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시고요. 네. 손절라인은 한 2만 1천 원 정도로 짧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이제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도 함께 알아봤습니다. 대한항공을 역시 선정을 해주셨고요.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으니까 항공주 이번에는 정말로 진짜 날아갈 수 있을지 좀 체크를 계속 저희도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테마인 이슈 오늘 길건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,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